화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훼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 날 때 틈틈이 이렇게 네이코로 개발하는 데 그 할애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개발할 때 시간과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오히려 처음부터 한 가지 네이코로봇만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했었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대체 어떤 계기로 화훼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화훼는 그 우리 그 둘째 매형이 우리나라의 그 화훼계의 선구자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다 화훼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다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도 원예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 화훼업에 뛰어들었지만 판매량 급감과 더불어 부도를 맞았습니다. IMF 때 한번 그냥 무너지고 농장도 망하고 저희들 제가 판매하는 것 유통업도 망하고 그래서 뭐 그때 딸내미가 그때 IMF 때 태어났는데 그때 뭐 제대로 많이 못 먹였죠. 눈물 나라. 힘들었어 그때. 그 당시에 좀 그런 와이프분한테 미안한 감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미안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돈도 못 갖다 주고 제가 벌어서 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고 또 엄마도 제가 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무려 45억 원을 빚진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묵묵히 견디며 남편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홍인원 씨는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네잎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했죠. 어쩌면 네잎클로버가 전해준 행운이 아니었을까요?